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이번에는 휴대용 발전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허접한 USB 발전기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볼테이지 조절 가능한 뭐 최대 28V까지 지원하는 그런 발전기입니다. 물건을 중국에서 주문을 했는데 제품은 중국 제품이지만 가격은 결코 중국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가치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비상시에는 충분히 가치를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영화 인투 더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갑자기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재난이 시작되는 영화인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걸 구입한 건 아니고요. 영화 개봉 전에 나왔던 제품이고 개봉 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 그냥 보관만 하다가 이번에 언박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장기간 전기를 발생할 수 없으면 어떤 수준의 재앙이 나타나는지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름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으면 최소한 밤에 불이라도 켤 수 있고 비상시에 보조배터리 충전도 가능하고 28V 미만 3A 동작 조건의 모든 것들은 이제 충전이나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핸드폰도 가능하지만 영화와 같은 상태가 된다면 이제 충전은 큰 의미가 없겠죠. 뭐 취미 삼아서 충전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캠핑 다닐 때나 집에서 뭐 비상용으로 하나 비치해 놓거나 아니면 뭐 트레킹을 다닌다거나 뭐 그랬을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품의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에 맞지 않게 포장은 굉장히 허술해요. 이게 무슨 뭐 벌크 제품 주문한 느낌인데 그래도 동작만 되면 되니까. 먼저 케이블에 무슨 단자가 있는데 본체랑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처럼 보여요. 반대편에는 전원을 공급해주는 악어 클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무슨 봉지가 있는데 본체가 들어있어요. 뭔가 군용 느낌의 국방색 본체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본체 측면에는 어딘가 고정할 수 있도록 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방금 전 보셨던 케이블과 연결이 되는 출력 포트가 존재하고요. 손잡이는 이렇게 앞뒤로 꺾이고 잘 돌아가요. 그리고 설명서가 있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다 중국어예요. 그래서 설명서는 패스하고 이제 다음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DC-DC 컨버터가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는 입출력에 관한 허용 전압이 이제 적혀 있고요. 앞쪽이 핵심인데 여기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지금 숫자로 스위치를 맞추면 저 전압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3V가 최소 전압이고 최대 28V 이상을 지원합니다. 최대 만들어낼 수 있는 전류는 3A라고 하는데 약 2A 이상 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사이즈가 더 큰 제품들이 태반인데 그것들은 약 20W 정도 출력인데 이건 30W 출력이에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단자는 아까 발전기랑 연결이 되겠죠. 여기 뭉치들은 USB를 비롯해서 각종 사이즈의 케이블들이고요. 이거는 전원 공급을 위한 악어 클립. 아까 악어 클립이랑은 또 코드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이제 변압기를 거쳐서 나오는 전원 공급하는 용도의 예, 그런 케이블이고요. 이렇게가 구성품이고 이제 여기 단자에 연결을 하고 정말 전압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핏이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잘못 연결할 일이 없습니다. 끼워 넣고 잠그면 됩니다. 그리고 변압기의 전원을 5V로 한번 맞춰 볼게요. 이제 여기 출력 케이블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 코드의 악어 클립을 연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테스터기를 볼테이지 측정으로 설정한 뒤에 같은 극성끼리 연결을 해줍니다. 작동할 때 둘이 서로 붙지 않게 해주세요. 붙으면 당연히 쇼트가 발생하겠죠. 이제 발전기를 한번 돌려줍니다. 보이시나요? 5.5V가 현재 측정되고 있습니다. 소음은 살짝 있네요. 천천히 이렇게 돌려줘도 전기가 잘 발생되고 있습니다. 3V 잘 되고요. 이제 전압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14V 잘 됩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돌려야 되네요. 이번에는 28V고요. 잘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어요. 어디다가 고정시키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0.5V씩 더 높게 출력이 됩니다. 설정했던 것보다. 이제 5V에 설정해 놓고 전류량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아이폰인데 충전은 잘 되네요. 그런데 이제 고정이 안 돼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손잡이 돌리기가 힘들 때는 손잡이를 이렇게 화면처럼 잡아서 당기시면 길이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계속 돌리면 충전이 돼요. 전류량은 제가 전류량 게이지가 없어서 핸드폰에서 충전 퍼센트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충전을 열심히 했는데 동영상 포커스가 이상해서 화면에 몇 퍼센트가 충전됐는지 안 보여요. 힘들지만 핸드폰을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USB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고 본체 밴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잡고서 하기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요. 한번 충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21%인데요. 돌리니까 2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실 어제 찍었는데 안 찍혔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거 돌리고 있는 겁니다. 보셨죠? 방금 1% 올라갔습니다. 밴드를 잘 가다듬고 다시 돌립니다. 또 1%가 더 올라갔어요.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인데 충전 속도로 봐서는 실제 전류량이 2A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2% 충전했고요. 지금은 비상상황이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돌려보려고 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는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뭐 트래킹이나 캠핑, 기타 등등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